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오늘 보면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서 식사 교제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곳에 모인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자신들은 이 복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하였기에 예수님이 이 외침에 대답 형식으로 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생각을 비유를 통해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잔치의 초대자들은 의도적으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다고 지적합니다. 본문은 이 행동이 다 일치하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처럼 초대에 응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 속에 잔치를 준비할 때 주인은 초대를 승낙할 사람을 감안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재초청할 때 거절하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되었고 주인은 초청할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각기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한결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본문은 다 일치하게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들의 변명은 밭을 구매하여 밭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관습을 보면 이미 밭을 구매하기 전에 충분히 그 밭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소 다섯 결이, 즉 열 마리를 구입하였기에 그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구매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봤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변명은 결혼했기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공개적으로 아내를 언급한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내를 먼저 언급한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또한 그도 결혼을 하면서 손님을 초대했을 거기 때문에 이 변명은 가장 뻔뻔하고 무례한 변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초대받은 잔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긴급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이유를 대며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노하여 종에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맹인들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또한 섬읍 외곽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하여 집에 채우라고 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처음에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격 없지만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주어진 영원한 천국 잔치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이 준비한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 이유로 핑계를 대고 거부하면 그 자리는 다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을 통해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초대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최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초대 가운데 천국 자리를 누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큰 잔치를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빈 자리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초대 앞에 믿음으로 응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자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기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이 초대를 전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자체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